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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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노3D에 전화 오네요. 안녕하세요. 황컴TV 황컴입니다. 이노3D 제품이고요. GTX 760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의 냉납 수리하는 리팅 영상은 좀 많이 보여드렸고, 이번 영상은 뭐 리팅 작업은 아니에요. 리팅, 그러니까 냉납 불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상 정도로 파악했을 때는 바이오스 쪽이 손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제 라이팅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가 어떻게 왜 불량, 그러니까 왜 그래픽카드에 그래픽카드가 불량인데 어떻게 바이오스가 불량인 건지 유출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문제다 아니면 뭐 냉납이 문제다 라고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테스트용 보드에 넣어가지고 일단 부팅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모니터까지 연결해 보고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점검이 좀 쉬워요. 그래서 전기 놓고 화면 띄우고 지금 넣어보면 삐비빅 이러면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품을 울립니다. 일단 당연히 화면은 안 나오고요. 이게 한 저렴한 건 아니에요. 뭐 저렴하게 살려면 15,000원, 2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는데,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쓰던 거 같은 경우는 다 잊어먹었어요. 포스트카드가 3개나 있었는데 실수로 고객님 수리한 PC에다가 장착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3개 잊어먹고 다시 직구해서 구매한 포스트카드입니다. 좀 모양이 좀 달라지게 나왔어요. 성능은 똑같으니까요. 포스트카드를 장착을 하고 다시 부팅을 해보면 바이오스 넘어가면서 삐비빅 이러면서 바이오스는 부팅이 됩니다. 하지만 화면은 안 나와요. 지금 장치는 부팅이 다 완료됐어요. 냉납 증상이 있을 경우 그래픽카드가 문제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27번이나 뭐 A7번이나 이렇게 멈추긴 해요. 이건 포스트캅 메인보드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다는 비품 울렸지만 지금 메인보드가 부팅을 그냥 무시하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포스트캅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그래픽카드에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모니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바이오스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요 불량과 요 증상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문제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제조사별로 바이오스를 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인보드가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부팅이 안 되는 보드다 보니까 안에 이제 옆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무조건 꽂혀야지 작동이 되는 그래픽카드 테스트용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전원 인가시키면 삑 소리와 함께 화면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는 불량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작업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스트카드가 있어야지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 냉납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또 장비가 또 따로 있어요.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해외 직구 쪽으로 가셨을 경우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장비인데요. 서플라이 전원 넣고 한번 직구 한번 넘어가려고요. 이 영상에 또 수리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씩 보시더라고요. 12V 전원인가 하고 그래픽카드 PCI 슬롯에 연결하고 체크를 때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GPU 쪽 냉납이거나 다른 쪽 냉납이라고 하면 이 LED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냉납을 파악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뭐 AGP 뭐 PCI 치면 이런 보드가 나오는데 한 3만원 정도 해요. 각설하고 작업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작업 같은 경우는 열풍기와 인두기를 쓸 겁니다. 이제 뗄 때는 열풍기를 쓸 거고요, 붙일 때는 인두기를 이용해서 붙이고, 일단은 제가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현미경이나 아니면 확대가 가능한 카메라 같은 거 있으시면 딱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칩셋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롬 칩인지 아니면 이게 뭐 PWM인지
헷갈려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품명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거해주고 보면 지금 뭐 요것도 롬칩 같고 요것도 롬칩 같고 뭐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롬칩의 규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룻배를 통해 가지고 안에 이제 제품명 확인하시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 시트 쪽으로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게 롬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썸멀그리스 좀 닦아내고 롬바이오스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열풍기로 떼어낼 겁니다. 열풍기로 떼어내기 위해서는 하부에 프리히터가 열을 가해줘야지 쉽게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오를 때까지만 잠깐 끊고 오겠습니다. 이제 기판 상판 온도 보면 120도 정도, 121도. 열풍기 세팅하고 이제 바람 풍향 제일 작게 한 다음에 플러스 살짝 도포해주고요. 무연납이 들어가 있어서 액체 플럭스를 발랐습니다. 고체 플럭스를 발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실 때 환풍 시설은 꼭 가동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벌써 다 뗐죠? 연기 좀 빠지게끔 놔두고요. 프리히터 정도는 꺼놓고 어차피 열풍기로 인두기로 붙일 거니까 이제 하부히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끄면 안 되지. 환풍기 끄고 보시면 추출한 이 롬칩 자꾸 왜 이렇게 빠지냐. 세척제 통해 가지고 플럭스 제거해 주고요. 왜냐면 플럭스가 이게 이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이게 플럭스 제거를 안 하면 접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롬 라이터기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 5만 원 정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CH34나 뭐 이런 모델 있습니다. 이건 4, 5천 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요 롬칩 충분히 인식합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지그 통해가지고 아우 배고파. 배고파서 지금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려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인식해주면 되고요. 이런 지그가 없다고 하면 이런 지그가 없으면 뭐 이런 데다가 솔더링 해가지고 인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판에다가 그래서 이런 지그가 수리맨들은 있으면 땜쟁이들 분들께서는 이런 지그가 필수적이죠. 이게 롬이 안 나갈 것 같으면서도 손상이나 아니면 롬 자체가 싹 휘발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PC에 USB로 인식시키고 PC 녹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칩이 익혔습니다. 읽어보면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칩이 지금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고 비어있다고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세이브 할래?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뭐 저장할 필요는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롬 자체가 휘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PC 안에도 이제 컴퓨터처럼 이제 GPU나 이런 게 부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 이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GPU 브랜드 엔비디아 이거 왜 번역이 됐냐? 엔비디아 거고 그래픽 카드의 제조사 이노3D 거고요. 코어 모델 자꾸 번역이 되냐 이놈이 시키가 이거 GTX 760 모델이죠. 그러면 이노3D의 GTX 760 모델 컴파일 버전 해가지고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너3D GTX 롬 파일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운로드 쪽으로 가져서 이 파일이죠. 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픈 눌러서 지금 유노3D 꺼 넣고 라이트 때려보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버퍼를 한번 봐야죠. 정상적인 끝 맺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만약에 읽혔다고 하면 이제 리드 했을 때 지금 라이트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바로 백업 넘어오는 거죠. 근데 백업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읽혔을 때 백업을 해 놓고 어딨냐 프로그램 요걸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 비교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 롬 파일 같은 경우 이건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갖고 보면 이제 뭐 파일명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다운로드 바이오스 뭐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걸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넣으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찍으면 어디 이게 일일이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네. 그래서 요런 걸로 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읽혔다고 하면 중간에 여기가 날아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냥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는 이런 사이트에서 다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롬 라이트는 이렇게 끝났어요.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인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요런 이 인두팁으로 하면 작업이 좀 힘드니까 작업이 용이하게 이런 칼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두기 온도 올려주고요. 뭐 집에서 저렴하게 롬 라이트 하고 싶으시면 요런 거 해서 쓰셔도 돼요. 전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쇼트 나지 말라고 또 막아놓은 거라서 그리고 이 롬칩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EP롬 롬칩이죠. 이 롬칩 같은 경우 부착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점 부분이 있어요. 이 점 부분이 1번 핀이거든요. 1번 핀이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번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요거 반대로 꽂으면 요거 소자 전소돼 버립니다. 열 때문에 하셔야 되고 인두기도 쓰실 때는 환풍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럭스 발라주고 일단은 여기가 무연납이기 때문에 유연납을 살짝 묻혀가지고 납 녹는 온도나 이런 걸 좀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납도 다시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인두기로 이거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작은 MLCC 소자나 이런 저항 소자 날아가면 이거 단선돼가지고 롬칩 자체가 안 읽혀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연결해줘야지 롬칩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핀 하나가 통신을 안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식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소자 안 날아가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녹화가 안 됐네. 아씨. 뭐 녹화가 안 됐었네요. 뭐 납땜 잘했습니다. 예. 코쪽 써멀그리스 발라주고요. 그래도 이쪽 전면 그러니까 이쪽 판 안쪽이죠. 이쪽에 뭐 써멀 테이프까지 잘 붙어 있어서 방열판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뒤에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조금 더 내구성이 좀 더 올라갔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픽카드 꽂고
정 올리고 파워온. 삑! 기품과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는 신호가 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화면 나올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 출력이 되죠. 요거는 하드 붙여가지고 이제 장치 쪽 과부하도 걸어보고 온도값도 봐야 되지만 이거는 뭐 굳이 에이징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잘 부팅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에이징 테스트는 안 걸어봐도 돼요. 왜냐면 롬 바이오스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카드 자체에 부팅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인식, 컴퓨터가 장치를 인식을 못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픽카드 자체가 부팅이 안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에이징 테스트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고객님이 또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출고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메인보드 바이오스 롬 라이트 하듯이 그래픽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 롬 라이트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롬칩을 떼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리는 지그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주의하실 점은 1번 핀이 정상적으로 보드에도 1번 핀이 꽂히게끔 세팅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